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끄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끄듬이 뭐냐? 뭐 음악의 끝의 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호흡을 처음에 들어 마셨죠, 그렇죠? 들어 마시고 이제 악기에 호흡을 쭉 넣으면서 이제 팍팍 노래를 부르죠. 노래 연주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숨을 이제 숨이 다 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그 멜로디의 끝에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해요. 끄듬은요, 뭐 곡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노래에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노래가 조금 느리시거나 발라드틱하거나 약간 앙상블이나 이런 데에서 연주를 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끄듬을 굉장히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에 그냥 뚜웃,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확 뱉어버리는,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에를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연주곡의 퀄리티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끄듬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쵸? 했을 때 호흡을 끝에 이제 끄듬은 어떻게 이걸 처리해 주시냐면 요거를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악기로 처리가 사실 그분의 모든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의 실력의 첫 번째로 들통이 나는 부분이 하나가 이 끄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력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끄듬 처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끄듬이 사실 별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노래가 완전 바뀝니다. 끄듬 그냥 끝끝 딱딱 끊어서 해보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노래. 뭐 트로트 같은 게 빡빡빡빡빡 쫙 뭐 이렇게 끝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노래 같은 경우 지금 아 제가 연주한 곡은 아 목동아 네니보이라는 노래를 제가 연주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음악 같은 경우는 끝은 차례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좀 거친 노래나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뭐 끝에 가끔 버려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돼요. 되게 막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랑 팍 던지는 거랑 완전 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던져도 톡 던져주는 게 더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끝음이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색소폰 실력에 굉장히 큰 이거에 대한 차이를 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꼭 끄든 처리를 이렇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음들마다 좀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색소폰 연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